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인지 상대를 위한 최선인지 좀 헷갈릴 때 그때는 너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네, 일하면서는 그런 거 고민될 때 때로는 나 중심이라고 나중에 판단되었을 때 그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중 2학년 때 왜요? 애들이랑 개떼처럼 몰래 가니까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죽은 참새 주우다가 막 진상은 좀 안 한 거긴 하지만 막 어떤 선생님 막 추석발에 다 껴놓고 막 쉬는 시간마다 수컷과 나와가지고 교복을 다 적셔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말리면 시원하게 한다고. 아 진짜요? 네, 자체 에어컨이라고 치마랑 뭐 블라우스랑 적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완전 재밌게 시작했는데. 네. 전 한참 때로 돌아오고 싶어. 먹고 살 수 없죠. 학생 때가 더 놀기가 좋아. 그래서 놀기 위해서 나는 학생을 또 가고 싶어요. 이게 본인의 신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적인 학교에서 홈스쿨링을 안 하고 나의 핵심은 나의 자녀가 만약에 미래가 생긴 나의 자녀가 초등학교 그냥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가는 거지만. 근데 그게 싫다면 나 적극적으로 장도도 안내를 내줄 수 있어. 내가 가라고 하진 않아.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너의 의견이 너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신청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좀 설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딴 게 있어서 그런 거 완전 오케이.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땡큐죠. 요즘에 하고 싶은 거 없는 사람 보는 거 같은데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짱이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디서 구하여? 애들이요.
이웃 주민들이 시청자를 모아서 이전반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따뜻하네요. 네. 비타는 취미 번호 하고 공부하자고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런 데서 소매치기가 있나? 저기 앞에 카페 있는데 음료수라도 마시고 가요. 아, 네. 느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이 세렌디피티. 굉장히 느끼하네요. 뻔뻔하시고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른들에게 궁금한 것들 역시 아이들의 눈으로 어른들을 보는 아주 새로운 생각들이 아주 재밌었고요. 그중에서 우리 기타를 찾아서 아주 재밌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 우리 기타를 찾아서 제작진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한번 보셔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기타를 찾아서 팀입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배역하고, 자기가 맡은 배역하고요. 네, 서투세요. 네, 기타는 찾았는데 마이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맡은 영일고등학교 1학년 신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중 사진작가로 나온 영일고등학교 1학년 장유로 김효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고요. 편집과 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그 배경이 목이동이잖아요. 목이동인가요? 목이동인가요? 저 목이동이죠. 네, 목이동. 목이동을 배경으로 촬영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목이동을 배경으로요? 네네. 아, 저희가 목이동 주변에 살아서 단지 그것뿐입니까? 단지 그것뿐이에요? 아, 실수합니다. 네. 그 기타를 찾아서 그 보면 네. 네. 굉장히 많이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촬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어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나요? 그게 촬영 날짜가 이렇게 모두 달라가지고 오게티가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편집하시는데? 4시간 이상 걸려요. 4시간 이상이요? 네. 그 기타를 찾는데 굳이 꼭 기타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꿈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기타를 주고요. 네. 네, 기타리스트가 꿈인데 엄마가 기타를 팔아먹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청청청해. 네, 나쁜 엄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고 빈틈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을 그 마을 미디어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수송문화에 관해서 만나요. 네. 다음, 이렇게 우리 풋풋한 공연, 그 영상들 많이 보셨는데,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공연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공연이, 가족합창단, 시책 평화를 노래하는 하모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책,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 가족합창단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이 자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창단 시체 평화를 노래하는 하모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아까 봤던 느끼함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요. 아주 촉촉한 말마른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는 아주 멋진 함성 하모니였습니다. 잠깐만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은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 라이브 방송은 서울시 라이브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도 되나요? 아, 네, 다시 보기도 된답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챙겨보실 분들은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에서 네 작품을 봤는데요, 다음 이번에 섹션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편의 영상은 성공 마을 방송 와보송 TV의 아빠드레스가 6회 아빠 그리고 술편, 그리고 열린사회 시민연합 강동 송파지 부위에서 제작한 터진 김밥입니다. 네, 둘 다 공통적으로 먹는 주제로 일관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빠 그리고 술편은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분이 나온다는 거, 요거를 굉장히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동 송파지구에서 제작한 터진 김밥은 과연 터진 김밥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터진 김밥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저기 섹션2 성공마을방송 와보송TV 아빠드레스다, 그리고 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 송파지구에서 제작한 터진 김밥,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요한 행동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왜 술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술 문화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체 문화가 사실 빈약한 데서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할 게 없어요. 뭐 도망을 할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들은 네. 커피숍에 가서 할 게 없어서 커피만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그게 네. 약간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틀 속에 갇혀서 그 습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술도 그런 게 있고 우리도 커피숍에 가서 남자들끼리 그렇게 뭐 마시면서 대화를 저도 잘하는 저는 차라리 편의점 가서 캔맥주 두 개를 넣고 먹겠어요. 아, 그래. 차라리. 그게, 저는 그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억압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낮 시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늘 억압을 받고 있다가 늘 뭐냐면 자기가 심정적인 것도 마음대로 표현 못하고 그렇게 너무 흘렸으니까 나의 얼굴이면 그때부터 갑자기 팽이를 뺏겨서. 라이프 사이클이 그러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과학적인 걸. 그러니까 술 먹고 막 떠들고. 막 떠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아, 이제 술 안 먹어야지 하고, 저녁에 이제 둘이 점점 떠지면서, 뭐 한잔하고 갈까? 이런 생각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우, 내가 미쳤지? 이러고서 또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네, 아빠들에서 오늘 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고 있는데, 혹시 술벌 있어요? 비슷한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취향이야. 뭐 영어나 중국어를. 아, 장난차려라. 외국어를 공통하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못하니까요. 그때라도 해보세요. 이런 거죠. 저는 술 버려서 술을 좀 취했다 싶으면 점점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남의 의견을 듣고 하지도 않고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의견을 고집스럽게 이상한 논리를 막 몰고 가는 그런 것도 술버릇이에요. 진짜 평상시에도 그런 모습 갖고 계시고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고 저는 평상시에는 그렇단 말이야. 저는 술버릇이 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참 긁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같이 만드시고 같이 만드시고 내가 있는지 하는 다 먹었어? 가자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계산하고 있고 저 기억도 못하는데 그 제 신용카드 그 영수증은 제 주머니에 다 있고 나한테 그래서 참 인심을 많이 얻었던 욕은 와이프한테 지금 많이 그랬고 요즘에는 또 버릇이 아 몰랐는데 몰랐던 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제 삶을 좀 약간 정산해 보니까 제가 뭘 이렇게 자꾸 질르더라고요. 일을 만들고 누가지 작당 모의를 자꾸 해요. 그리고 뭐 약속을 하고 사람들하고 아 그거 내가 할게 그냥 해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것 다음에 아 수습 못하고 그거는 내가 봐서 에너지가 넘치는데 사실 회사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에 매여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다 보니 거기서 오는 대박 같은 게 좋은 긍정적인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술 먹을 때 원칙을 딱 정한 게 1차는 내가 다고 2차는 네가 다 뭐 이런 걸 원칙을 좀 정했는데 그리고 술 먹을 거를 약간 좀 정산을 해요. 그래서 추첨이요. 야 지난번에 내가 샀잖아. 이번엔 네가 사야 돼. 미리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술 먹었다. 그렇게까지 잘 먹는 거 같아요. 지금 30. 아닐 것 같아요. 임팩트 있는 걸로 하나. 대학 다닐 때 저는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언니가 시계를 선물로 주셨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옛날 결혼 기념 거를 해갖고 받으셨던 오메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오메가 시계를 내가 대학 갔다 오면 나한테 선물을 하셨는데 그날 잃어버렸죠. 우리 집에서 내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홍세현님께서 저 단군술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얘기였는데 그 집에서 술을 친구들하고 주구장창 먹은 거예요. 주구장창 먹었는데 이제 술이 이제 부족하니까 술
차로 나가고 돈도 없다 하니까 저기 당근술이 있다. 저 가서 꺼내 먹자. 그래서 그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주전자에 계속 먹었어요. 이게 다 먹고서 나서 이제 자고서는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어떤 놈이 마늘종 국물 있는 가방을 혹시 마늘종 국물만 남았냐고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거 하고 저는 이제 그 후배들하고 이제 술을 먹었는데 방송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술 잔뜩 먹은 거예요. 잔뜩 먹고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술 잔뜩 먹고 이제 있는데 한 놈이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화장실을 빨리 못 나가고 위급한 상황인 거라 그냥 그럼 빨리 창문 열고 밖에다 해 하라고 했어요. 창문을 열고 걔가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이등창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열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방충망 있잖아요. 방충망. 그런데 이게 다 아유
막걸리를 하려고 하는 좀 아름다운 그 낭만을 위한 술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특히 오늘 기름이동 서울 우리네과의 임열리 원장님, 아름다운 생명만 가져오고요. 네. 아, 좋은 일, 좋은 뜻을 가지고 임열리 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